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더위를 날리는 데는 귀신 이야기만 한게 없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남양 특집으로 박애동 목사님의 예수님 왜?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은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어떤 군부대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다. 말씀을 증거한 후에 군목의 방으로 차를 마시러 들어가는데 상병 병사가 군목을 따라서 들어왔다. 젊은 군목은 이 상병이 아무래도 귀신이 들린 것 같다며 나더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나가버렸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몰랐다.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병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 상병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0대 초반의 이 젊은 청년의 몸에 참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어린아이 귀신 등. 하지만 제각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버틸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는 손을 떼었다. 그 병사는 항상 팔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이제는 왠지 시원해졌어요. 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군부대 교회를 떠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오는데 내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그 병사의 증세가 고스란히 내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다. 손뼉을 치며 소리 높여 찬송을 한참 부르고 주여 삼창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정신없이 한참 기도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어느새 깨끗해진 것을 느꼈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것이다. 그날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고 잠시나마 방심하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전기 공사를 하러 온 40대 남자가 언뜻 보기엔 건실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내 눈엔 그에게서 깨끗하지 못한 영이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커피를 한잔 타주며 말을 걸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앞날도 잘 알아맞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는 나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에게 100% 확실하게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는 이번 주일부터 무조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된 사복음서부터 읽을 것. 그리고 셋째,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적어주며 외우게 하고 성경책도 사주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의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지럽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침해지고 속이 메스꺼워 토하기까지 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차지했던 영혼을 빼앗기기 싫은 것이다. 그에게서 수시로 전화가 왔다. 원래 이렇게 아픈 거냐고. 나는 잠시만 견디면 곧 괜찮아질 것이니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전했다. 마귀의 방해 공작은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므로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거나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주변의 인간관계로 곤란을 겪게 하는 등 참으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힌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 공격을 심하게 해올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형님, 성경을 제가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프고요. 몸도 가뿐하고 정말 좋아요. 귀신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는 안수집사가 되어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제 아무리 귀신들이 발악을 해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승리한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 안수기도나 무슨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 다 물러가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주변에 잘 나가는 무당 여러 명에게 전화해서 죽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점을 봐달라고 해보았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딱 알아맞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관제수, 불길한 운수가 있다거나 구설수, 남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만 나왔다. 나는 그 엉터리 무당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독교와 무속의 첫 번째 차이는 기쁨이다. 귀신과 신접했을 때는 주로 서러움, 원통함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영육이 피곤해지고 침체된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실 때마다 언제나 기쁨을 주시니 삶의 의욕과 활력이 생기고 자꾸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진다. 두 번째 차이는 평안이다. 귀신의 세계는 깊이 들어갈수록 불안감이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귀신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다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시적인 해결책은 줄 수 있다. 그 대신 귀신들은 굿, 치성, 산기도 등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 귀신을 위한 의식을 또 행하게 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게다가 삶 속에서 걱정거리나 결정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귀신에게 물어보게 되니 점점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간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활하고 각 개인이 기도하기만 해도 난국을 스스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계시며 이보다 더 훌륭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는가? 세 번째, 기독교와 무속의 차이는 이웃 사랑이다. 귀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남이야 어찌 되건 자신과 가족의 안녕만을 구한다. 그래서 몹쓸 병이 들면 자기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애군을 옮기는 대수대명이란 의식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 또한 부정탈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남의 장례식이나 초상집도 못 가게 하고 남이 아기 낳은 데는 물론 이웃집 개가 새끼를 낳아도 피부정 탄다고 가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이 입원한 곳에 병문안도 함부로 못 가게 한다. 자신이 부정 탈 것이 무서워서 남의 기쁜 일, 슬프고 어려운 일에 함께하지 않으니 이웃 사랑은 결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하셨으니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자 새 속에 물들어 차가운 동토와 같던 내 마음에도 조금씩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느끼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기독교와 무속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후 문제다. 열심히 굿하고 고사 지내고 치성 드린다고 본인이 천당 간다는 말을 귀신 세계에서 1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기에 더욱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귀신의 대표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신경질을 많이 내는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신경질을 자주 내게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귀신은 거짓의 압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보통 사람들은 어쩌다 거짓말을 했다가도 들통나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가 들켜도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 뻔뻔한 것도 귀신들의 특징이다. 무당들의 점괘도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재수구슬 하라면서 구슬시키고 전세 사는 사람이 오면 집 사게 해준다며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다가는 어느 순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구슬시킨다. 너는 몸에 살이 있어서 그걸 풀지 않고 시집가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여자가 구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보통 구슬할 때는 적게는 4명에서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는데 이들이 함께 앉아있을 때는 서로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바로 뒷담화에 들어간다. 저 여자 요즘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다네. 그러니 언제 자기 욕을 할지 몰라 불안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간다. 그리고 귀신은 음란하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구실로 삼삼오오 깊은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다 보니 바람을 많이 피운다. 애인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인 사람도 부지기수다. 나는 이제 그 더러운 세계를 떠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무당인데 재미있게도 그들은 스스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표현한다. 한 번은 산간지방 오지의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은밀하게 나를 부르더니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읍내에 자리를 하나 봐두었는데 그곳으로 교회를 옮기면 좋아질까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기복신앙, 무속신앙이 기도 혹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도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하다. 대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번 부흥에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열매가 없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파트 값이 6개월 후면 오르니 지금은 매물로 내놓을 때가 아니야. 기도해 보니까 저 형제자매는 궁합이 맞질 않아.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해준답시고 돈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가짜요 무당인 것이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귀신들은 온갖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유혹도 했다. 귀신들은 참 질기다. 거머리처럼 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악한 영들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러다가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고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더러운 웅덩이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격 급한 사람은 바가지로 우선 마구 퍼낼 것이다. 그러면 더러운 물이 빨리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없앨 수가 없다. 하지만 느긋하게 이 웅덩이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넣어주면 더러운 물이 조금씩 흘러넘치게 되고 마침내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떠내려가고 어느 순간 깨끗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을 온전히 쫓아내려면 내 속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근본적인 비법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더니 귀신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어느 순간 내 몸과 영이 깨끗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집회를 잘 찾아다닌다. 그러나 대부분 해결되지도 않고 몸과 마음만 지치고 미혹되어 돈만 탕진하게 된다. 그러니 남의 안수 기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 축사 행위로 일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 봤자 오히려 7배 더 독하고 악한 귀신이 찾아올 수 있다. 온전히 귀신을 쫓아내어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어떤 사탄, 마귀, 귀신도 얼씬 못하게 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부적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다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 대입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것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단지 눈앞의 목적을 위해 잠깐 기도회에 참석하고는 입시가 끝나면 다시 신앙생활에서 손을 놓게 된다면 이는 기도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헌금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평소에는 헌금에 인색하다가 자녀 입시, 남편 승진이 관련되고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게 되면 헌금을 팍팍 한다. 그저 뇌물 바치듯이 헌금이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리라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사고 방지용 부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거나 가슴에 안고 자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가위 눌림 방지 부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비법은 평소에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귀신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박예녹 목사님께서 이영표 선수를 비롯한 여러 축구 선수들을 전도하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이영표. 어느 무료한 날 오후 TV를 켜니 프로축구 시합 중계방송이 나왔다. 젊고 싱싱한 선수들이 참으로 열심히 시합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눈은 어느 한 선수에게 고정되었다. 어떤 선수는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목걸이를 찬 사람도 있고 머리에 염색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난히 짧은 스포츠 머리에 다른 선수들보다 더 부지런히 뛰는 선수가 내 시선을 끌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다른 팀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졌다.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그는 일어나면서 혼자 씩 웃었다.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여 저 선수의 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름을 보니 이영표였다. 다음 날 내가 쓴 책을 합숙소 주소로 보냈다. 며칠이 지나 전화벨이 울렸다. 선생님, 저는 축구선수 이영표입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책을 보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전화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한번 만나요. 내가 저녁 살게요. 며칠 후에 그와 만나는 자리에는 최태욱, 김동진 선수도 함께 있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태욱 선수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찌나 열심인지 별명이 그때부터 목사라고 했다. 김동진 선수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착한 성도였다. 그날은 이영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급선무였다. 원래 그의 집안은 제사 잘 모시고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집안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세계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금씩 관심을 보였다. 이영표 선수는 정말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진짜 귀신이 있나요?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리는 것도 귀신의 작용인가요?
저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높은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인가요? 귀신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쫓겨가는 게 진짜예요? 이런 대화를 한참 나눈 후에 드디어 이영표 선수는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당장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고 부모님을 비롯해 형, 누나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가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민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고 기다려 봅시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어찌 영표 선수의 가족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순간 이영표 선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좌우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일단 이영표 선수를 교회에 등록시켰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1대1 제자 양육을 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가 합숙 훈련을 함으로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영표 선수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도 하나 둘씩 알게 되었다. 당시 부산 아이콘스의 송종국 선수, 안양 LG의 박요셉, 박혁순, 최원권, 김동진, 최태욱, 김병채, 김동석 선수, 대전 시티즌의 김영근, 국민은행 축구팀의 윤상혁 선수 등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내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려서 중보 기도를 하며 함께 교제했다. 20대의 나이라 참 재미난 것도 많이 물었다. 어느 날에는 밤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왔다.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러고는 말을 하지 않고 쭈뼛거렸다. 뭐라도 좋으니 궁금한 건다 물어봐.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스킨십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까지인데? 아직은 그냥 대화만 하는 관계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아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아껴주면서 잘 지내다가 결혼하는 그날에 거룩한 첫날밤을 맞이해야 하는 거야. 내 생각엔 그냥 손잡는 것까지가 좋을 것 같은데. 잘 알았어요. 말씀대로 따를게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줄게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 했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착하고 순수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 국민적인 행사요, 세계적인 축제였지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선수들이 있기에 더욱 마음이 갔다.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월드컵을 얼마 앞두고 이영표 선수가 신이 나서 전화를 했다. 저 오늘 너무 기뻐요. 전도했어요. 이천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영민도요. 종국이 태우기와 힘을 합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니까요. 더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민성 형도 곧 결혼을 하는데 그 형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 월드컵 경기가 다가왔다. 개막전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 오후에 다급한 목소리로 이영표 선수에게 전화가 왔다. 다쳤다는 것이다. 6월 4일이 바로 한국의 첫 경기인 폴란드와의 시합인데 사기 충천에서 훈련을 하다가 동료 선수와 심하게 부딪혔단다. 팀 주치의의 소견이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장딴지 부근의 근육 파열인데 일반인 같으면 6주의 진단이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3주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3주라면 월드컵이 다 끝나는 시점인데 어쩌란 말인가 하늘이 캄캄했다. 이영표 선수는 처음엔 다소 낭망한 듯 울먹이는 소리다가 금세 목소리가 밝게 바뀌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운동했고 축구 선수로는 누구나 월드컵에서 뛰는 게 꿈이지만 어쩌겠어요.
만약 내가 이렇게 다쳐서 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해야죠. 아마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랬다. 이영표 선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바로 서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은 오히려 더욱 찢어졌다. 이제 할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다. 나는 기도의 위력을 잘 아는지라 바로 온누리교회로 전화했다. 예배 중에 성도들이 모두 합심하여 이영표 선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또 평소에 자주 가는 김천 금식기도원으로 전화를 걸어 기도를 부탁드렸다. 또 내가 그동안 집회를 다녔던 교회마다 다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1일에 다치고 7일에 재활훈련에 들어가고 9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하고 10일부터는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까지 낫게 된 것이다. 드디어 포르투갈전에 출전한 이영표 선수는 박지성 선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함으로써 그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월드컵 본선 진출 32년 만에 한국이 16강에 오른 그 역사적인 순간, 다들 승리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을 때 그라운드의 한쪽에는 이영표, 최태욱, 송종국 몇몇 선수들이 서로 어깨를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8강 진출을 위한 첫 관문 이탈리아전, 정말 힘들게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합이었다. 넘어지고 다치고 피 흘리고 후반전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기사회생한 한국팀은 연장전에 들어갔다.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스쳐 지나가고 골키퍼가 잘도 막아내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더운 날씨에 태극전사들은 잘도 뛰었다.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편 골대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위기를 잘 넘겼다. 연장전에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하는 전사 이영표 선수가 문전에 있는 안정환 선수에게 회심의 어시스트를 날렸다. 잠시 세상이 멎는 듯 하더니 이내 지축을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골든골, 극적인 역전승이었다. 스페인전도 마찬가지였다. 힘들게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기로 이겨냈다. 드디어 4강까지 올라갔다. 4강 시합전에 선수들과 통화했다. 승패와 관계없이 경기가 끝나면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주문했다. 독일에게 아깝게도 1-0으로 졌지만 우리 선수들은 변함없이 기도했다. 그렇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단지 한 게임 한 게임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포르투갈전 이후에는 이영표 선수가 유니폼을 올려들어 속에 하얀 티셔츠에 쓰인 글씨를 내보이는 세레모니를 펼쳤다. 거기엔 영어로 지저스라고 쓰여 있었다. 송종국 선수도 한일 월드컵에서 너무나 좋은 경기를 펼쳤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잘 묶어놓고 공격에도 가담하면서 잘도 했다. 별명이 히딩크의 황태자더니만 이름값을 해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히딩크의 황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였고 월드컵 대표팀 23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선수가 11명이나 되었으니 어찌 잘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월드컵 4강의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기적의 뒤에는 이렇게 이영표 선수를 비롯한 여러 신실한 선수들의 기도가 있었네요. 우리도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이 귀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래 링크로 걸어놓은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